조선시대 신발의 형태를 보면 목이 짧은 형태의 신발을 이라고 하였고 장화처럼 목이 있는 것은 화라고 불렀다. 여자들이 신는 당회, 궁회, 운회, 수회나 남자들이 신는 태사회 등이 이에 속한다. 궁중이나 양가에서 주로 신은 이 신발들의 재료는 가죽이나 비단 등을 사용하였고 비 오는 날에 신는 신발은 징신 또는 진신이라 하여 생가죽을 들기름에 절여 여러 겹을 겹쳐 바닥을 만든 후 밑창에 징을 박아 만들었다. 평민들은 비 오는 날 소나무나 오리나무를 파서 만든 나막신을 신었는데 특히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든 것을 제일로 쳤다. 그리고 평소에 남녀 구분 없이 볏짚으로 만든 짚신을 신었으며 재료는 주로 짚이었으나 삼, 왕골, 부들, 칡 등도 사용되었다. 또 만드는 방법과 재료에 따라 짚신, 고운짚신, 엄짚신, 부들짚신, 왕골짚신, 생삼을 삼은 삼신, 주로 절에서 신은 절치, 동대문 밖 탑골에서 튼튼하게 잘 삼았다는 탑골치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솜씨 좋은 사람이 만든 짚신은 서너 달을 신었다고 하지만 대개 오래 신지 못했기 때문에 수요가 무궁무진했다. 조선시대에는 농한기나 일이 없어 쉬더라도 부지런히 짚신을 삼았다. 토정비결의 저자 이지함이 포천현감으로 있을 때 땅이 없어 농사도 못 짓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 먹고 살 길 없는 백성들을 모아 짚신 삼기 기술을 가르쳤다고 한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보면 토정 이지함이 고을 사또가 되자 큰 집을 지어서 빌어먹는 백성을 모여 살게 하고 수공업을 가르쳤다. 가장 손재주 없는 사람은 볏짚을 주고 짚신을 삼게 했다. 하루에 열 컬레를 만들어 팔아 하루 양식을 마련하고 남는 것으로는 옷을 지어주니 몇 달 만에 먹고 입을 것이 넉넉해졌다는 대목이 있다.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승려들도 가을과 겨울에는 짚신을 삼아 생계를 꾸렸고 조선시대 선비들의 글에도 승려에게 짚신을 선물로 받은 기록들이 있다. 짚신 삼기는 부업으로 하기도 했지만 조선 후기 학자 이건창의 명미단집에는 전업으로 짚신을 삼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강화도에 사는 윤호인은 30년 동안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짚신을 삼았다. 완성하면 집주인에게 주고 시장에 가서 쌀로 바꿔오게 했는데 이건창은 윤호인 집 맞은편에 살았지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조선 말기 유학자 변상철의 봉서일기에는 부지런히 짚신을 삼으면 집에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다고도 하였다. 의외로 더욱 부지런히 하면 부자가 되는 것도 가능했다. 조선 후기 문인 심노승이 경상도 기장현에 약 6년간 유배 생활을 하며 일상을 기록으로 남긴 남천일록 중에 짚신으로 부자가 된 사람 이야기가 있다. 송세응은 두세 살 무렵 서울 한복판에 버려졌는데 때마침 서울에 올라온 경남 기장 사람이 발견하고 데려다 키웠다. 그 사람의 성을 따라 송씨가 되었고 낮에는 품팔이 노릇을 하고 밤에는 짚신을 삼았다. 이렇게 밤낮 없이 부지런히 일하다가 돌연히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는데 절에서도 계속 짚신을 삼았다. 10여 년이 지나자 수천냥의 돈을 모으게 되었고 송세응은 환속하여 그 돈으로 가정을 꾸렸다. 그런데 아내가 일찍 세상을 뜨자 그는 재산을 모으려면 속세보다 승려가 낫다며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다시 절에 들어갔다. 송세응은 다시 승려가 되어 짚신을 삼았고 또 10여 년이 지나 아들이 혼인할 나이가 되자 비로소 절을 나왔는데 그는 이미 마을에서 으뜸가는 부자가 되어 있었다. 송세응은 수만 냥의 재산을 모았으나 짚신으로 집안을 일으켰으니 잊을 수 없다며 짚신 삼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그는 승려처럼 검소하게 살았지만 인색하지 않았다. 당시 기장읍을 흐르는 청강에는 나무로 된 다리가 있었지만 매년 홍수에 떠내려가 문제가 많았다. 이에 돌다리로 바꾸자는 의견들이 있자 송세응이 재산을 내어 돌다리를 놓아주었다.
청안교가 완성된 후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웠고 현재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에 있는 청간교비가 그것이다. 비석 앞면에는 매해 다리가 무너진 것을 수리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돌다리를 만들자고 하였지만 사물이 적당한 때를 만나지 못하였고 때 역시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누구도 나서지 못하였다. 송세응이 재산을 내어 이 일을 도와 그 업적을 마치게 되었다. 위대하도다 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송세응의 손자 한 명은 무가에 급제하였고 그는 자기 상여를 매줄 상여꾼들이 신을 수십 켤레의 집신을 만들어 놓고 98세까지 장수하다 편안히 세상을 떠났다. 특별한 자본과 큰 기술이 없어도 부지런히 일하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었던 집심 삼기는 1919년 우리나라 최초 고무신 공장이 들어서면서 막을 내렸다.